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흰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잠언서 31장 18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아내의 봉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내는 스키우스라고 했죠? 스키우스. 덮어주다. 체간살이.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롭고 신앙 좋으면 건달 남편도 어떻게 된대요? 23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여기 출세로 나와요. 출세. 그걸 제가 적어본 것 같아요. 그의 남편은 유명한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아있으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유명인사. 그래서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왕궁.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왕궁.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이라는 말이 바알이에요. 아담이 아니고 에나시가 아니고 이시가 아니고 바알이에요. 바알. 여기서 에나시는 뭐죠? 늘 상처받는 사람.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인데 아담은 뭐라고 했죠 남편? 황색흙. 그죠? 황색흙. 그냥 흙이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하면 날라가 버려요. 소갈딱지가 좁아서.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남편이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 네? 바알이면 돈이에요. 돈. 바알 남편은 여러분 통치하다 돈 이런 거예요. 아니. 네? 여러분 출세했으니까 그 사람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이제 유명인사가 됐으니까. 아니. 어?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이 정도 가정살림을 잘하고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출세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데 남의 아내가 희생해놓은 남편을 부러워해요. 보고 있어요. 네? 그러고 막 우리 남편 어쩌고 그러는데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남의 남편 부러워하지 말고 내 남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큼 말을 해도 27절에 뭐라고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입을 열면 불평하고 손톱만 안 세웠지 아주 그냥 응? 그걸로 한번 핥혔다면 죽어. 여러분 오늘 다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의 봉사. 봉사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에게도 봉사하고 남편에게도 봉사하고 자녀에게도 봉사하고 그죠? 그런 게 나오죠. 네. 잠언서라는 것은 뭐 통치함을 받아라 이런 거죠. 통치함을 받아라.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봉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 세르비티움이라고 합니다. 이 세르비티움에서 서비스라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세르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플러스 이티움이라는 명사음에서 연습해 보세요. 노예와 같이, 그러니까 즐거운 노예, 즐거운 노예. 네? 기분 좋은 노예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왼수죠, 왼수. 30분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서비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원전에 보면 프로스케네오예요. 프로스케네오. 네?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다. 그러면 남편의 손등을 핥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아내의 예배적인 자세고 섬기는 자세고 봉사의 자세예요. 네? 봉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 아바드. 구약성경의 예배는 아바드. 노동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어떤 분은 은혜가 없으면
노동이 아주 징그러운 시간이 아닌가? 안 가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금방 가요. 어? 아주 힘들고 기분 나쁜 사람은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인생을, 부부를 잘 만나면 인생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가요. 어머, 당신하고 밥 먹는데 시간이 빨리 갔대요. 네?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어디서 일했다고 그랬죠? 시일인데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숙이라는 것은. 네? 뭐라고요? 요동치지 않다. 노동하지 않는 거. 무슨 일에 하나의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막 서러워하고, 그러질 않아요. 응?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라는 말은 이제, 예, 그런 겁니다. 섬기는 즐거운 봉사. 그래서, 봉사라는 말을 구약성경에 가보면, 아바드, 노동, 노동을 하고. 노동하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종으로 내려가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서비스라는 말은 영어 원전에는 서비스고 헬라어 원전에는 프로스케네오.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다.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섬긴다고 생각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주인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응? 그럼 어찌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완전히 두 번이나 팔아먹은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남편을 여러분 그냥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죠. 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살아 마음이 넓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종인 하가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아브라함은 또 그걸 그려 어?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어. 누가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사라가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을지언정, 환경이 어려웠을지언정, 믿음은 변함없이 끈질기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아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라는 말이, 세르비티움이라는 말이 노동도 되어주고 쓸모 있는 도움. 쓸모있는 도움이 여러분 뭐예요? 봉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됐고 어쩌어요? 아담에서, 이시에서, 예나시에서 오늘 뭘로 가요? 바알로 간 거예요. 바알로. 과정이 있어요. 네? 교회 처음 왔으면 아담이에요. 뭐 목사가 젖다리를 설교한다고 막 날아가려고 그래요. 네? 뭐 다리를 깐다고 그러고 목사는 돈만 밝히고 날마다 12초 설교하고 뭐 그냥 네? 복사가 이렇게 눈이 개심치려고 막 그래요. 응? 아담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응? 그래서 쓸모 있는 도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계속 공급을 하는 거, 공급을.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예배를 더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하다. 동물이 성교하다. 이것도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뭘로 받는 거예요? 예배로 받는 거예요. 예배로 받는 거예요. 응? 예배로.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마소스, 녹아서 흘러 넘치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봉사할 때 어떻게 되죠? 감정과 유감과 불평이 녹아야 하나님이 찾아가요. 그런데 말에 꼭 무슨 뉘앙스가 들었어요. 그럼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럼 오늘 23절인가 23절에 그의 남편 바알로 안 가요. 바알로. 바알. 바알이라는 말이 바알신도 있잖아요. 돈신. 남편에게 어떤 것을 많이 줍니까? 물건을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물건을. 아내도 이렇게 살림살이를 잘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억울하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아내의 억울함 이거 붙이려고 했다가 아내의 봉사로 바뀌었어요. 네? 왜 그렇게 아내만 이렇게 막 잡냐?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잠언서 31장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투는 여인하고 사느니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두 번이나 나와요. 응? 그러니까 날마다 다투고 살아갔다. 누가 해결을 많이 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철이 안 들어와. 응? 네. 붉은 흙인데 그 어디 야 붉은 흙한테 갖다 놓고 야 철이 좀 들어라. 철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쌈만 하자고 그러지. 이씨, 에나씨, 발. 자, 18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 것도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까지 나갔느냐면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거기까지 나갔고 오늘은 깨닫고 이제 오늘 보면 아내가 봉사를 잘하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된대요 안 된대요? 잘 돼요. 장사가 뭐를 말하는 거죠?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잘 된다. 지난번에 장사는 다 했잖아요.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 했고. 그래서 깨닫고 오늘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왜 깨달아요? 힘이 있게 허리를 묶으며 계시성 다 했잖아요. 17절에. 힘 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그걸 계시성으로 다 가르쳐드렸죠. 지난 시간에. 네? 그러면서 그랬을 때 18절에 자기 장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는 줄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고. 오늘 깨닫고 합니다. 깨닫다 이 말을 원전에 보면 타암이라고 합니다. 타암. 이 타암이라는 말은 맛을 보다. 맛을 보다. 여러분 맛을 보면 이것이 짠 건지 이것이 싱거운 건지 달콤한 건지 쓴 건지 매운 건지 알아요? 못 알아요? 알아요. 그죠? 맛을 보다. 그 다음에 분별력. 깨닫는 것은 여러분 맛이 있잖아요. 맛. 그러면 맛을 찍어 먹어서 맛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응? 그럼 맛을 어떻게 보느냐. 영적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 디아크리시스. 장애물을 뚫고 통과해서 목적을 보다. 그죠? 아, 우리 남편이 왜 저러나? 그죠? 이상한 말을 하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영혼의 아픔의 소리를 들었다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아내의 마술사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맛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한번 들어가 보면 구수투스랍니다. 구수투스. 구수투스라는 말은 심미안. 마음속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맛이라고 해요. 마음의 눈. 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영혼의 울부짖음을 못 들어요. 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의범절이 잘 갖춰진 자들 행동하는 것은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그것을 보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깨닫는다. 네? 그분을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네? 심리학, 마음속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안목. 멀리 내다보는 거. 네? 아, 저분은 참 안목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나의 10년 후, 나의 5년 후, 자식의 10년 후 이걸 내다보고 지금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현재를 보면 답답해요. 지금 우리들의 남편 현재 보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안 벌어지는 돈을 가지고 돈은 칼코고 내려가면 돈이고 아담에서 발로 돼야 돈인데 여태까지 아담과 맨날 무슨 말하면 상처받는 예나시가 돼가지고 병도 치료가 되지도 않고 무슨 말하면 하루마다 상처만 받고 그러면 여러분 발 될 때까지 누구 노력이 필요해요? 아내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줬어요? 아, 그죠? 돕는 배필이 뭐라고 지금 네게르 수수께끼를 풀어주다. 네? 여러분 수수께끼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줘요. 아, 불경이라고 같이 걱정이 막 여보 걱정 하나 더 막 내가 계속 많이 했더니 당신이 이제 변화된대 이러는 거예요. 네? 아, 당신이 변화된대 예배 때 은혜 받는데 이렇게 긍정기 할렐루야 네? 까지 말고 당신 날마다 졸업하든 뭐 그거 되겠어? 당신 남편 몇 종류인 줄 알아? 아담 1번,
2번 에시, 3번 에나시, 4번 바알, 당신 상태가 어디야? 그렇게 설명해도 조금 가르쳐주면 환장해, 그쪽은. 응? 아, 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 보고 나만. 아,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 기도는 잘 하는데, 잠깐 자매물만 있어도 심리안이 없어서 그냥 고꾸라지고 넘어지는구나. 저런 남편을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봤자 소용이 없으니 내가 현숙한 여인 되셔서 힐, 요동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 그렇게 날려가는 남편을 어떻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은혜 받는데 당신의 믿음이 좋아진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칭찬해 준대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거짓말인 것 같지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응? 여러분 예쁘다 소리 들어보세요. 응?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예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울 한번 더 쳐다봐. 할렐루야. 근데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예뻐져요. 하나님의 신부를 미우게 만들어 놓을까요? 예쁘게 만들어 놓을까요? 예쁘게. 자꾸 턱 안 깎아도 깎아줘. 할렐루야. 안 깎아주신 분들은 은혜 안 받아서 그래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어.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이라 하면서 누가 영접을 해요? 마리아가 성령을 영접을 해요. 어?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을 마리아가 영접을 해요. 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7살, 16살, 17살, 13세에서 17세라고 그래요. 주석자들이. 어, 조그만 초등학생이 그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대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야. 아멘. 여러분 그 조그만 마리아도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50이 넘었어도 뭐라고 하세요? 될까요? 이러고 있어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큰 믿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담배는 그런 거예요. 당신 은혜 많이 받는데 받았다라고 하면 또 안 되니 은혜 많이 주신대. 할렐루야. 아, 네. 그렇게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안목 멀리 내려보는 지금 남편을 보면 답답해서 숨이 차서 죽지만 멀리 내려봐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예배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죠? 여러분 사랑할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백을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련미, 아, 센스, 맛은 센스예요. 아멘. 여러분 맛없는 아내 만나면 정말 센스가 조선말로 빤스야. 어? 아, 난냉구 빤스 살마다 아주 힘들어요. 어? 아, 센스라는 게 뭐죠? 감각, 느낌. 그죠? 느낌이 다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예? 느낌이 와서 착착착착착 해주는 지금 날라가게 생겼어요. 아담이라.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이고 3장 24절을 보면 화염검을 여러분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입구에서 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로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센스, 그 다음에 세련미. 센스는 여러분 센스가 있으면 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아멘. 아, 나의 복장. 그죠? 우리 세안교회 다니시는 분은 멋있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우도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나 나나 그냥 세우자 사이소 광천 아주머니나 우리 옆마을이 광천이야. 광천 우성 옆에 광천이라고 있는데 거긴 바닷가인데 늘 그 아줌마가 와서 황생이죠 그런 거 그럼 팔았어요. 응? 황생이 있는데 푹 나면서 응? 우리 세련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푹 씻겨주면 푹 씻는 사람은 세안교회로 들어가더라. 그럼 무엇을 갖추고 싶으신 분 세안교회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여러분 남편들이 훨씬 아내로 할까요 그냥 시장 바구니에 들고 다니시는 그냥 고양이 또 시장 하시는 분들한테 욕도 먹어야겠네. 아주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후속하게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아, 예. 세련미가 있는 거예요. 세련미. 아, 예.
세례는 어디서 내렸죠? 소금. 소금. 멜라그 소금. 세례된 거예요. 그런 것이 뭐라고 오늘 보니까 맛이에요. 맛. 맛. 맛은 여러분 맛이 없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해요. 말하기가 싫어요. 맛없게 말하니까. 어? 그냥 주워 짜는 소리라고 폭탄이라고 아니 원자 폭탄 일본에다가 던진 원자 폭탄을 쏘는 거야. 그러니 말을 어디서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응? 그래서 그 핸드폰에 들어온 그것에 대한 은혜 받았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을 갖자면 가까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에서 멀어져서 멀리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지를 지금 뭐래요? 센스로, 마음속으로, 안목으로, 세련미로, 의견으로, 견해로, 의견 견해도 나옵니다. 의견으로, 견해로 지금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센스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 장사하는 거죠. 응답 많이 받는 거. 할렐루야. 응답 많이 받는 거예요. 신앙 장사는. 교회였으면 여러분 문제점에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나오죠.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잠을 자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고 신앙을 계속 지킨다 이 소리예요. 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밤은 지난번에 시가모서 실패하다 고난이 시가모서 오다 그런 게 밤이라고 그랬죠. 오늘 등불이라는 말은 니르라고 합니다. 니르라는 말은 누르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고전 시부리어로 가보면 일곱 가지 달린 촛대 일곱 가지로 달린 촛대 계시록에 보면 일곱 개 촛대가 있잖아요. 일곱 개 교회를 잠기만은 거기서 해야 돼서 말씀과 빛의 주권 등불이 뭐죠? 일곱 가지 달린 촛대에서 나를 어떻게 되죠? 확 비춰줘요. 지혜를 비춰주고 막 비춰줘요. 하나가 밝을까요? 일곱 개가 밝을까요? 일곱 개가 그렇죠. 밝아요. 일곱 개는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 숫자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가 그 실패와 불행과 좌절과 낭망인 밤을 빛, 일곱 개로 비춰주니까 실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말씀 일곱 가지 일곱 개로 달린 촛대가 뭐예요? 말씀과 빛의 축복.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되어줘요? 비춰줘요. 말씀. 어둠의 권세는 말씀을 제일 두려우니까요. 응? 어둠의 권세는 말씀에서 말씀이 제일 두려우니까. 말씀과 빛의 주권을 갖다가 등불이라고 그래요. 응? 그 다음에 교회. 교회를 여러분 일곱 가지 달린 촛대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다가 다 집회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그래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나다, 불타다. 그런 말이에요. 빛나다, 불타다. 계속 밤에 나를 위해서 말씀과 빛과 그 주권이, 교회의 영성이 나를 어떻게 해줘? 비치고 불타게 불타면서 지켜주는 역할이 뭐예요?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다. 누구를 지금 지켜주는 거예요? 아내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내를. 왜 아내를 지켜주죠?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도 능력 안 주고 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능력 안 받은 사람은 일도 안 시켜요. 어? 뭐 재미가 있어요. 능력은 여러분. 재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재미가 있다는 뭐라고 했죠? 원금보다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많아지다.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천 가지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여러분 재미있는 거예요. 인터레스팅. 응? 그래서 이제 등불이 뭘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 자손. 왕상 11장 36절 지겨우광. 네? 자손이에요. 자손. 사전적인 어원에 보면 거기는 등불이지만 직역은 자손이에요. 자손. 자손에게도 뭘 계속 비춰줘요? 등불을 계속 일곱 가지 달린 촛대가 말씀과 빛의 주권이 돼서 계속 비춰주니까 실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등불을 끄지 않냐며 끄다 아니면 끄다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 카바라는 말은 억누르다, 억압하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나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왜요? 일곱 가지 촛대로 오늘 보니까 말씀과 빛의 주권으로 비춰주고 불타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이 용기와 소망과 이 하고자 하는 것이 불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전혀 안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억누르지 않아요. 억압하다, 억제하다, 씻어내다, 지우다, 냉각시키다, 가라앉히다, 진압하다, 영향력을 나타내서 누르다. 환경이 영향력을 나타내서 나를 누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속적인 거예요. 남편의 속을 새기든 자식의 속을 새기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 그들이 변화를 받아야 맞아요? 받아요. 어떤 것으로 변화를 받죠? 26절로 입을 열 때 지혜를 듣고 나의 썩을 놈아 이 왼수 같은 남편아 이러지 않고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베풀어요. 지혜를 남편에게 베풀으니까 남편이 점점 어디로 가죠? 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에서 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멘. 언젠가부터 막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급이 되어집니다. 아멘. CEO가 되어집니다. 출세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돕는데 수수께끼를 풀어줘야 되는데 같이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같이 나오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불평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영감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영감님이라고는 금방 돌아가시고 여보 그죠? 한이라고 그랬죠. 한이 그럼 금방 응답을 하요. 아멘. 아멘. 처음엔 그럴 거예요. 이 권사 미쳤나 보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내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면 그분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런데 행동 양식은 하나도 길이라는 말이 포도수가 행동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뭐? 길이요. 그러면 그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갔다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 다닐 때나 저길 때나 똑같아. 그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바뀌어져야지. 네? 지기할 때도 막 시기하고 예전에는 그냥 막 항아리 같은 거 내놓고 그냥 설거지고 싫으니까 냈다 안 냈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예쁜 그 그릇도다 모을 거요. 그죠? 근데 넘을 때는 또 잘 해입니다. 나한테 별로 안 올 때는 그렇게 막 밑에도 그래가지고 뭐 깨진다 뭐 해가지고 유행이 또 지났대. 유행이 지났대. 그래서 조금씩 우리 두 부부끼리 여러분 그냥 케이크 하고 나서 버리지 말고 초이 있잖아요. 둘이 점심 먹을 때 초콜릿 탁 해놓고 아 미친 시지라고 그러지만 여보 우리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얼마나 오래 살겠어 애들 이렇게 참치하듯이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아 사랑해주고 그럼 아령을 해 권사님 아령 권사님 사랑해주고 아령을 해 여기 공원에 보면 할아버지 아령이 가면서 할머니 사랑해주고 아령을 해야지 네? 20살이나 젊은 여자하고 살아가시는 남자분들은 왜 운동을 잘하는데 똑같은 나이로 살아가서 운동하는 게야. 거기도 나도 지쳤으니까 그냥 정신도 맑고 그죠? 이걸 안 놔요. 맑고 자기 부인 나이를 내려가가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이것이 똑똑해야 되잖아요. 쏘가리를 넣어서 긴장하면 물고기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파트에서 사는데 먹는 거 보면 노숙자야. 완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만큼만 막 쉽게.
손만 몇 번 가면 맛있게 나오고, 그죠? 아멘. 맛있게 차려놓고, 둘이 먹어. 할렐루야. 아멘. 또 모든 식구들 먹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둘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없는 초 살 필요는 없어. 생일 케이크 할 때 그거 남겨놓으세요. 할렐루야. 어? 그러면서 기분 나면 어떻게 되죠? 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9절로 갑니다. 그래서.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지금 이제 아내가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서 31장에 가면 이분이 지금 심령 상태가 즐거워요? 지금 고달파요? 즐거워요. 지금 남편을 고관대작 들고 저기 성내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많은 땅을 샀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권세를 얻었겠어요. 할렐루야. 안팎으로 버르니 이미 가정은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이란 말은 여기서 보면 야드를 말하는 거예요, 야드. 야드. 이 야드는 안수에서 해서 안수. 안수. 여러분, 안수를 가지고 어떻게 되죠? 강함. 무력,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드는. 강한 무력.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이긴다고 싸워서. 무엇이든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무력이란 말은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도 어려움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치는 게 뭐죠? 마음에서 키우는 거. 마음에서 키우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예요, 신랑이에요? 아내죠. 광범위에게는 남자도 아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손으로, 손이라는 건 뭐예요? 강한 거. 안수 받았을 때 강한 거. 강하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마귀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게 뭐죠? 환경한테 치는 거를 갖다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네? 환경한테. 여러분, 환경은 주님과 교제만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홍해라는 환경이 갈라졌어요. 그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어야 돼요. 티엘 앵군사가 아주 신병기를 가지고 쫓아오지. 총 쏘면 다 맞아 죽지. 앞에는 어디가 있어요? 깊은 1444m나 되는 아주 빠져 죽어도 아주 나오지도 못할 그런 깊이가 있지. 그때 모험은 하늘문이 열린다? 기도문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쫙 흘러주고 거기도 이 고난도 조종을 해주는 거예요. 달랑말랑 달랑말랑 했다가. 네? 그래서 한 사건을 통해서 홍해에다가 하나님이 매장을 시키잖아요. 애국군사를.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박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박멸하세요. 응? 그래서 손뭉치를 했어요. 그래서 손이라는 말은 강한 무력을 말하는 거고, 손뭉치라는 말은 키쇼를 하는 거예요. 키쇼. 카쉐라는 어글에서 카쉐. 옳다, 바르다. 그러면 손에는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바른 일을 해야 돼요. 옳다, 바르다라는 직역이고, 선이 여기다는 의역입니다. 예수도 발자문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손에 상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번영하다, 번성하다, 승탄하다, 성공하다.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하다가 단어가 하나 딱 나와요. 성공이라는 말이. 네. 전도서 10장 10절에. 직역은 뭐예요? 번성과 번영과 순탄이 직역이고 성공이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무력으로 손뭉치를 올바르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이에요. 아내들이 다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손은 뭐를 상징하는 거죠? 서비스와 기도. 할렐루야. 그죠? 네. 싹트다, 성장하다. 이게 직역이고 잘 되다는 의역이고. 전도서 11장 6절. 이제 뭐가 막 감동이 막 싹 터요. 계획이었던 것이 싹 터요. 막 계획을 세우고 이게 성장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는 거죠. 웰빙이요. 웰빙. 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뭉치는 뭘로 바뀌었냐? 물레의 가라. 실패. 여러분, 물레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시골에 가보면. 물레. 그걸 손뭉치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 배에 치를 짜가지고 초등학교 갔다 오면 뒤에 있는 그 삼배가 그걸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실을 뽑아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불 넣고 왔다 갔다 오다가 이렇게 이 여기다 뭡니까? 무릎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꽈가지고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찰크닥 칙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손뭉치하고 물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잠언서 시대 때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은 않지만 가정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란 말, 샬라우. 고전 히브리어로 보면 풀어주다. 품은사. 손뭉치를 들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돼. 푸는 건 뭐냐? 보내다. 보내는 거예요. 속상한 거 보내고, 짜증나는 거 보내고. 보내는 건 뭐를 말하는 거죠?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 생각을 좋게 바꾸는 생각을 좋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 말을 카프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것에서 이랬어요. 구부러진 것.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락을 잡으며, 이제 손가락으로 거기 그 가락을 잡는다는 거죠. 가락이라는 말은 펠레크, 둥글다 에서 유래됐어요. 둥글다. 그래서 물레바퀴, 물레, 그걸 말합니다. 물레바퀴,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본 것 같아요. 응? 이거 돌리는 거. 그래서 가락이라는 것은 물레의 바퀴를 말하는 것이며, 잡으며, 다마크, 굳게 지키다, 붙들리다. 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굳게 지키고, 붙들리는, 받는 거예요, 붙들리. 다른 말로는 뭐를 말하는 거, 붙들리는 것이? 은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응? 은혜 받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은혜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 네? 안 하십니다. 처방만 주시지. 그래서 잡음이라는 말은 붙들리다. 그지? 그래서 못못을 얻다, 취하다, 차지하다. 내가 이 손가락을 잡으면 못못을 얻고, 못못을 받고, 못못을 차지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매이다. 하나님 앞에 매이는 거예요. 아멘. 응? 그게 잡는 거예요. 사역에 매이는 게 잡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매이는 게 잡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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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20절. 20절에는 정말로 안에 어떤 자비로운 삶이 나와요. 자비로운 훈련은 가정에서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응? 남편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맞이하고, 일단 정제를 넣으면 정이 떨어져요. 정이 떨어지면 말하기가 싫어요. 그럼 마음속에서 남의 남편을 그려요. 내가 원하는 남편을 그려요.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바람이에요. 내가 바라는 상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를 바꿔야죠. 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왜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의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네? 가정이 여러분 얽히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지금 카드 막는 거, 죽었는데 누가 막 어떻게 생기겠어요? 지금 환장하고 팔짝대고 그러게.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훈련의 상징성이에요. 훈련의 상징성. 자, 곤고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곤고하다 이 말은 아니. 아나라는 어원에서 됐습니다. 고통을 당하다. 고전 히브리어 가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 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줘야 돼. 금방 손이 뭘로 배웠죠? 야드? 강하다. 강하게 무려. 그래, 저 사람은 너무나 약해. 나는 너무나 강해. 저 문제가 쉬운 문제, 나한테는 저 문제가 저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나한테는 저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근데 내 안에 현숙한 영이 있기 때문에 꼼꼼해요? 자비로워요? 자비로워요. 어떤 사람 집에서 썩어도 안 나는 거고, 안 맞아도 안 돌려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니 현숙한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통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유통을. 참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참 난처해요. 뭐라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 목표가, 비전이 이제 하나님한테 가장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먹고 놀고 싸고 먹고 놀고 싸고 이거보다도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로 칭찬받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 너 수고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을 하나씩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 이제 곤고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는데 참 쉬운 게 말이에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죠?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아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만 안 되고. 그렇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죠?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도망가도. 마태복음 22, 3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죽을 죄도 안 도망갑니다. 근데 53절에 다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너 이 자식아 도망가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닭이 울 때에 얘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두 번 다시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정말 그것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죠?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은 뭐죠? 현실로 나타나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려고 가룟 유다가 와서 그 대제사장들로 와서 묶어갖고 가는 걸 두려워가지고서 도망갔잖아요. 그 다 울 때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자비로운 그 모습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 에? 우리가 또 이럴 거예요. 네가 자스가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텐데 그러시지 않아요. 왜요? 오늘 보면 이 곤고함을 해결해 주세요. 네가 여러 번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 번 용서해 주신다. 그죠? 위축되다. 위축된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에? 뭐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아, 위축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위가 천하고 낮아지다. 하루아침에 지위가 천하고 낮아졌어요. 큰 짐 다 팔아버리고 자그마한 천세 빠져났어요. 이때 얼마나 곤고할까요? 막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막 자살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벌받다.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벌받다고 남 그거 벌받다 이러면 안 돼요. 네? 네. 벌받다. 그 다음에 가난해지다. 이게 곤고함이에요. 곤고함. 그래서 이 곤고함은 뭘로 번역되냐면 고난당하다. 고난당하다. 시편 140장 10절. 우리가 고난당하다 배웠지요. 바사함이죠.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하는 훈련. 시금석이라고 하죠. 시금석. 여러분, 고난을 왜 준다고요? 가짜 돈과 진짜 돈.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 부른 돈은 다 가짜 돈이야. 믿음 없이 버는 돈.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는 돈은 다 가짜 돈이야. 언젠가는 다 날라가. 가짜 돈이냐니까 진짜 돈이냐 가짜 돈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은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버는 것이 진짜 돈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돈을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바사니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베드로 보고 오, 이리 오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도 벗지 않고 막 가요. 하더라 의심이 들어가는 거저게 이제 풍도 빠져요. 그때 권한당하는지라 그때 바사니조라고 바사니조. 바사노스라는 어근에서 되는데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하는 시금석이라는 말이 바사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으면 지금 진짜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 슬슬슬슬 떼먹고 네? 그럼 언젠가는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요. 어디 갈 때 고난 오죠? 광야 갈 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가운데에서 꼼짝없이 바람 부르니까 배가 뒤집혀야 뒤집혀요? 뒤집혀요. 뒤집혀서 물 위를 걸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빠져야 안 빠져요. 그 빠지는 것을 가짜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 날라가. 어디까지 날라가? 나의 생명까지. 여러분 그때 예수님 없었으면 베드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거기서. 응? 여러분 원전에 들어가니까 심미 막직한 것이 지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고난당하는 자리지만 원전에 들어가면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을 지금 베드로가 못해서 빠진 거죠. 정말 진짜 돈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데 맨 세상 보고 지금 가가지고 아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죠? 아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켜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오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네? 믿음으로 오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고난당하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천수과인 여인이 지금 다가간대요 안 다가간대요? 너 지금 고난당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을 못했구나. 이렇게 정죄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적용은 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권고함을 해결했는데 어떻게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손 아까 말씀드렸죠. 야벽 힘 권세 기 강하다 손을 펴다는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 남편을 출세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시랑 지가 시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시랑 지가 시키지 뭐. 어떤 남자도 마찬가지. 멋있는 남자 만났어도 남편 속성들은 그 몇 가지예요. 네? 한쪽 면이 멋있어서 그렇지 살아보면 다 달라요. 네? 여러분 남의 남자 사모하지 말고 내 남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 소용없어요. 한 면만 보지 말라 이거 우리 권사님 아멘 했습니다. 주일날 나오고 월요일날 교회 안 오는 날 점심 먹는 날 그죠? 분위기 다 목사님이 시켰어요. 속스러워. 아멘.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데 내가 여태까지 안 변해서 뭐 회개를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아담 알죠? 아담 아담이라는 말이 그냥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되고 다 사람인데 그게 흙이라는 거. 발로 비틀어지면 날려간다는 거. 은혜가 발로 비틀어지니까 다 날려가잖아. 돈 불러간다고 다 날려가요. 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든지 예배를 참석해 돼. 예배에 생명 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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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 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오니 그 남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탁
진급도 계단 거치지 않고 직접 올려주시고 아멘. 치료도 그냥 직접 해주시고 아멘. 몇 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의심이 많으니까. 예? 펴다! 내 손을 펴고.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한숙한 여인이. 예? 펴다 말은 팔아치어. 베풀다. 베푸는 거예요. 배고프시죠? 힘드시죠? 베푸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짠 사람은 은혜도 하나님이 조금 주시고 짠 사람은 복을 많이 주시질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주의 종은 밥을 사주려 안 사주려? 사주려. 이번 주 볼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밥 좀 사줘봐. 칼국수라도 먹고. 그거 비싸지도 않아. 그런데 저런 얘기는 응답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네. 내려와요. 죄송합니다. 사달라고. 예와야, 예와이. 예. 그러니까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야 하나님이 남편을 높여줘요. 베풀다, 풀리다. 다 풀어주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종이 여러분 풀어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권세가 되는데, 따라오기만 하면 다 풀어줘요. 아멘. 근데 따라와야지만. 그죠? 따라와! 이거 안 따라와. 너나 가, 그래. 따라와. 응? 그냥 풀리다. 떼어주다. 예레미야 4장 4절. 필기,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떼어주고. 응?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림살이를 떼어주고 뭘 떼어주고 이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겠어요. 응?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 다 떼어주면 안 됩니다. 정도껏 해야 돼. 또 아, 떼어줘야 된다고 여보 다 떼어줘갖고 또 안 돼. 모든 걸 정도껏 해야 돼. 그 다음에 궁핍한 자에게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또 나오죠. 곤궁한 자와 궁핍한 자 두 가지 나오죠. 여기 궁핍한 자라는 말은 에브욘 아바라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을 거절하다. 혐오하다. 기쁨을 거절한다. 즐거움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거절하면 기쁨도 거절되는 거고 즐거움도 거절되는 거예요. 아멘. 네? 순종이 중요한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네? 순종은 뭐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할 때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저주가 되는데. 네? 이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5천 원만 내놔봐. 내가 5억 줄게.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제 유익이 생기는 거니까. 이미 계산해서 유익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해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시켰을 때 해봐. 시간 없다고 막 난리가 치고 뭐, 내 좀 환경을 또 난리가 한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어? 그래서 뭘 받기냐 감정적으로 부족하다. 궁핍한 게 뭐냐 감정적으로 부족하니까 은혜를 못 받고 궁핍하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도 웃을 때 웃지 않는 사람은 은혜 안 줘요. 어? 눈물 날 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은혜 안 줘요. 개박하다고 그래. 그 정도 왔는데도 안 은혜야 이래. 초상집에 가서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에이! 울지 마! 천국 가는 데 뭐! 너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나 그렇게 하고.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광고할 때는 울지 말라고 해놓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막 울다. 목사님, 우리 집 오셔서 울지 말라고 해놓고,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우십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나? 그 사모님은 기도 안 했나 보죠. 아,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나? 왜요? 여러분, 엄마와 자식 간에는 한 몸이에요. 아, 네. 이 주빌로 맺다가도 금방 이쁘다 보잖아요. 예? 권사님, 그래, 안 그래? 네. 예. 예. 나하고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엄마야. 그 엄마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부족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궁핍하다가 가난하다. 순종을 거절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거절되어지고 감정이 부족되어져가지고 고난에 빠지는 거, 파산이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을 해야 돈 생기는지 몰라죠. 그래서 세상 바다에 빠져버리고 불신한 바다에 빠져버리고 자기 고집의 바다에 빠져버리고만. 그때 주의 종이 손을 내면 얼른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잡아야 돼요, 얼른. 그래서 손을 내밀며. 손을 내밀며란 말은 앞서마요. 손이란 말은 카프, 구부러진 속이 빈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구부러진 속이 빈 손을 내밀 때 내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소리죠. 내밀며 이 말은 샬라우, 풀어주다, 해방하다, 베풀다, 넘치다, 붙이다, 대접하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이 가난한 자를 당신은 말이야 기쁨을 거절하고 순종을 거절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가?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나한테 꼭 안는 갖지 말라고 그러고. 아멘. 네. 얼마나 여러분, 그럼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상대방에게 뭐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신현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신현. 안식년이 아니라 신현을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돈 꼬간 데 50년 되면, 권사님 가르쳐 드릴게요. 50년 되면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게 신현이에요. 종도 내보내주는 게 신현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여기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길이다 뚫어요. 길을 뚫어요. 그때 이제 출애굽기 2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때 길을 뚫어요. 길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3살 먹어서 신년 맞으면 53세네. 예? 3살 때 종 됐습니다. 근데 10살 때 종 됐으면 60세. 신년이라는 것은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신년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슬픔, 질병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이제 내민다는 것이 대려보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베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조건. 무조건 가자고 하면 태평양도 없어. 건너. 대서양도 건너.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야 이렇게 되기까지 한순간이 됐을까요? 열흘이 흘렀을까요? 열흘이었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려고다 보니까 막 비쳐먹은 거예요. 어? 속된 말로 저런 새끼 만나갖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만나도 멋있는 사람 만났어도 그 사람이 아담이면 또 달라가요. 말을 멋있게 할 수는 있지만 살아보면 탁탁하게 살아보면. 예?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말했잖아.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에? 누가 그러셨다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다고요. 할머니. 저 난점은 할머니 나와. 천국 가서 지금 자른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에 가셔서 할렐루야. 그러면 천군천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부터 다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남편을 멋있는 분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